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거는 이거 두 개는 한방님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어떤 순댓국집인데 이름 까먹었다. 아 이름이 뭐였냐면 봐야겠다. 남도남 순댓국 그리고 박사보쌈 이렇게 보내주셔서 보쌈은 삶았어요. 익혀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요즘 그 대세? 많이 뜨더라고. 앵그리 상하이 먹어? 과연 매울지 안 매울지 모르겠으나 그냥 한번 궁금해서 일단 사봤고요. 남순남아 써놓고 까먹었어. 바보. 써놓고 까먹었네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건 뭐 해물찜. 해물찜이고요. 이거 왜 기울어졌냐? 이렇게 먹도록 할 거예요. 지금 배 엄청 고파.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거 불 좀 켜야겠다. 불 좀 켤게요. 남순남 맛있어요? 남순님 팬이라 남순남 맛있는 거 아니요? 자, 근데 오늘 옷이 좀 불편하네. 불안한데? 일단 보쌈하고 이거 해물 잘라야 되거든요? 일단 보쌈, 이거 김치 좀 자를게요. 김치를 이거 자르고 뭐 이렇게 대충 자르면 되겠지. 보쌈 두께가 아주 그냥 지릅니다. 보쌈 두께 한번 방금 갓 삶은 보쌈 두께 보시죠. 맛있을진 좀 모르겠으나 아직 안 먹어봐서. 자 이렇게 보쌈과 보쌈 잘 보여야지. 보쌈과 요 해물. 해물 좀 쓸게요. 버거부터 먹을까요? 버거부터 먹었다가는 버거 몇 입만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해물찜 그릇? 좀 살짝 옆으로 하면 안 녹거든요. 불 살살 해놔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이게 멀리 있어. 오징어 좀 자르고 내가 이번엔 미더덕 잘 넣어달라 했어. 버거 먹어보신 분. 근데 그렇게 안 맵다고 들었는데. 근데 여기 해물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자를 거 되게 많은데. 좀 자를 거 자르고 뭐 먹다 보면 나오겠죠? 자를 것들이 먹다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도 있고 새우도 있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살짝 옆으로 빼야지. 좀만 옆으로. 자 피부가 아프다고? 일단 보쌈 하나만 먹어볼게요. 어머 김치 묻었네. 보쌈 두께. 보쌈의 두께를 보여드리죠. 전 이 비계 부위가 좋습니다. 이거를 요 김치에 싸서 김치랑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밥. 들깨가루 있어요. 들깨가루 넣어야 돼. 그래서 남순님 팬이시구나. 우리 남순남을 좋아해서. 아, 그 반대인가? 얼마나 넣어야지? 들깨가루 팍팍. 들깨가루 좋아. 좋으니까 팍팍. 먹어보고 더 넣는 걸로 하고. 다대기도 넣을 거예요. 다대기. 다대기랑 새우젓도 좀 넣어야 돼. 싱겁더라고요. 새우젓도 넣고. 닭가슴살 먹었어요? 고구마 선생님 두 개 감사합니다. 아! 더워! 더워서 선풍기를 좀. 야! 양 많아요? 배부르면 남길게요. 아 머리 너무 싫어. 일단 앵그리버거 좀 먹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소스를 주셨거든요? 찍어 먹는 건가? 뿌려서 먹는 건가? 일단 안에는 양파랑 뭐 치킨, 베이컨 이렇게 뭐 이렇게 양배추, 베이컨 이렇게 들어있네요. 소스를 패디를 벌리고 소스 두 개 다 넣는 거죠. 난 두 개를 다 넣을게요. 4단계예요 이거. 매울까? 이까 있게. 오. 이렇게 뚜껑을 덮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안 맵은 것 같은데? 뭐야? 그냥 핫소스 매운 거 캡사이신, 아 핫소스에 캡사이신 섞은 소스? 그런 맛? 무슨 생 양파가 들어있네요? 맵긴 매운데 막 미친 듯이 매운맛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옆으로 옮겨가지고 불 약하게 은근히 멀리 있어요. 가까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먹을만해요. 여러분 창문 좀 열을게요.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엄청 매울 것 같아요. 못 드시는 분들만. 잘 드시는 분들은 뭐 별로? 잠깐만요, 어머니 좀. 여보세요? 나 방송 중. 먹을게. 아, 나도 방송 찍으면서 맨날 후회해요. 이제 이것도 먹어야지. 뭘부터 먹을까. 슬슬 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막. 막 오는 맛은 아닌데요? 방송할 때는 저는 안 하는 게 여러분에 대한 예의랄까요? 근데 너무 두껍게 썰었나? 앵글버거 근데 만약에 맥도날드로 햄버거 먹으러 가면 저는 느끼한 걸 싫어하니까 먹을 것 같아요. 불닭보다 4단계는 불닭보다 매울 것 같은데요? 밥 있어요. 순대국도 먹어봐야지. 여기 고기, 머릿고기랑 이런 거 잔뜩 들어있고 순대도 여기다가 따라서 먹을게요. 그냥. 오, 맛있겠다. 불을 제일 약하게 해야겠다. 먹어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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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군. 팔팔 끓이고서 다시 데우는 거예요. 아까 주방에서 팔팔 끓였어요. 요 밑에 어차피 받침 있으니까 여기다 받쳐줘요. 아, 사대가 누구죠? 아, 여러분 나 머리 때리니까 진짜 못났죠. 아, 천천히 먹을게요. 우리 쩡이님 15개 감사합니다. 또 오셨네요. 여기 천왕 보쌈 맛집이라는데 택배로도 되나봐요. 더 나요?
저도 다 묻는데 빨아야죠. 근데 수저가 좀 크네요. 118동 지금 갑니다라고 하시는 분 누구예요? 블랙할게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왜 남의 주소를 어떻게 아시고. 혹시 배달부인가요? 이거 해물찜 어디서 봤다고 한 사람이지 아까. 해물찜 배달부죠? 학번이 해물찜 배달부인데? 오늘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을 수도 있겠네. 앵그리버거 맛있네요. 근데 일단 이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 많이 맵지는 않고. 아니 순댓국 이름이 이런 걸 어쩌라고. 저 그분 몰라요. 점순이가 좋아하는 BJ인데? 내 친구 점순이가 그 BJ 좋아하더라고요.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했나? 배달부라는 게 왜 특정 직업 비하발언. 우리 이사배 이 사람 블락하라고 한 거였구나.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게 뭐 이렇게 정확한 직업명이 있나요? 알려주셔야지 그런 걸. 그렇게 까기만 하면 어떡해요. 알려주셔야지 내가 고치고 이제 안 그러지. 저는 관심 없어요. 왜 그런 망상을? 네가 찾아야지 대갈 빠니?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저런. 쟤는 블랙할게요. 일부러 그러려고 온 것 같아. 배달해주시는 분을 배달부라고 해서 뭐라요? 어머! 가스 나갔다. 어떡해? 가스 더 썼는데? 일단 먹어봅시다. 남은 가스 좀 있으니까. 제가 블랙했어요. 아, 이거 좀 더 넣어야겠다. 들깨가루.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모르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배달부가 아니면 뭐라고 그러지? 어그로겠죠? 뭐, 운송해주시는 분? 아, 가스 아주 조금 있다. 그냥 넘어갑시다. 어그로 끌러오신 것 같으신데. 매운맛이에요. 앵그리 버거는 매운 버거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 맵다고 해 들어서 먹었는데. 근데 이거 뻑뻑살부도 너무 뻑뻑하다. 진짜 딱딱해. 약간 피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짱님님 20개 감사합니다. 배달을 운송업이라고 부르나?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두껍게 썰었나? 두꺼운 게 좋아서. 다대기 좀 더 넣어야겠어. 뭔가 부족한 거. 너 뭐라고 생각하는데 물었더니 네가 알아보라는데요? 모르니까 본인도.
감자님 적당히 하세요. 그런 어그로 좋지 않습니다. 밥이랑 먹겠습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이 방에 비냉면 왜 이렇게 많아요? 글쎄요,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새우. 해물찜 동네 거. 앵글이 그냥 괜찮아요. 막 특이하게 막, 뭐, 어떻다 저떻다 할 말이 없고, 버섯인 줄 알았네. 아니지? 근데 꼭 4단계 드세요. 4단계 이하는 맵지 않을 것 같아요. 영자님 고마워요. 귀엽다고 느끼셨나봐요. 짠, 이 두툼한. 여기에 김치 딱 올려서. 맛있는데 살 부분이 너무 빡빡해.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너무 욕심부렸어. 한방님 감사합니다. 아, 리아는 보통 남자 이름이야 미국에서? 그렇구나. 응, 안 식었어요. 방금 한 거예요. 전혀 식지 않았어. 오늘 급식이들이 좀 많네요. 이런 거는 뭐 블랙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운영자님 블랙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봐주세요. 음식 남기는 게 아니라 남겨도 이따가 먹어요. 매일 먹던지. 음식을 남겨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녁 뭐 드셨어요? 아, 난 오징어보다 이런 해물들이 좋은데. 오징어가 엄청 많아. 순대국 맛있어요. 청양고추 다대기 들어가면서 좋을 것 같아요. 핑크머리 뗐어요. 나 근데 님들 절대로 이거 붙임머리 실리콘으로 하지 마세요. 아, 뗄 때 너무 힘들어. 2시간 걸렸어. 갯박스님 2개 감사합니다. 나도 순대국에 순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머릿고기 있죠. 머릿고기 이런 거는 좋아해요. 4단계는 소스 2개 주던데요? 2개 다 넣었어요. 하프커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 매워. 그냥 핫소스 넣은 맛이에요. 인증을 어디다가 했습니까? 뭐 처먹냐? 여기 봐라. 머리 자른 거 아니고 붙임머리 땡구에용. 알도 들어있네.
언니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어차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도 순댓국에 들어간 순대는 별로 없어. 근데 요거 너무 좋아. 근데 순대는 많이 없어서 다행히도. 저 머릿고기? 내장? 물어보면 강퇴할 것 같아서요.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 질문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그쵸? 아 근데 고기가 왜 내가 잘못 삶았나? 협범님 어서오세요. 아 맞아. 전구지. 부추? 김치 너무 커. 부추를 꼭 넣어야 되는데. 해물찜은 그냥 동네입니다. 이름은 뭐였지?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 남친이랑 밥 먹을 때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뭐라고 길게 추먹으려는데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볼래? 응? 저런 거 쓰느라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을 텐데. 근데 나 안 읽어. 고뱅찜 한번 봐줄게요. 오늘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 한별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 그래서? 맛있다. 새우. 장도경이 누구죠? 순댓국에 다대기 넣었어요. 다대기 안 넣어보셨어요? 뭘 듣고 싶다는겨. 나가라는. 진짜 안 되겠어요. 아. 아이고, 모르고 강퇴했네, 플랫, 정말. 여기는 좀 떼고 먹을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따라 유난히 채팅방이 이상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사이다님. 막무가내로 하는 요거는 그래도 화는 안 나. 나도 먹어줘 우왕아. 쌀 것 같아. 먹어는 봤니? 우리 검다리님 4개 감사합니다. 옷은 그냥 옷이에요. 붙임머리 안 하니까 살 것 같아. 이제 당분간 안 하려고요. 아, 우리 낭자 언니!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언니, 다른 방 회장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분 방에서? 그분 방 여러분이 내 방 와서 언니를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방 가서 찾아보세요. 이랬지. 아, 요즘 힘들어가지고.
네, BJ 꽃돼지님은 제 방 팬가입했고요. 알았어, 앵그리 한 번 더 먹을게. 별로 맵지가 않아. 그냥 진짜 그 맛이에요. 진짜로 그 핫소스에 캡사이신 몇 방울 섞은 맛,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더 이상의 뭐는 없어. 근데 약간 이 여자랑 있으면 이렇게 입고 나겠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앵그리 버거 가격 5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세트 아니고 세트 아니었는데 5천 얼마? 5,500원. 5,500원. 남순남이 유명한가 봐요. 알겠습니다. 킥뷰 한 분, 30일 한 명? 뭐 할까요? 뭐 하지? 퀴즈 낼게요. 우리 매니저님들 빼고, 우리 매니저님들 빼고, 우왕이의 300일 날짜는 연월까지. 김치가 이렇게 커? 매니저 빼고. 매니저가 얘기하면 사람들 다 알지. 자, 정답은? 이분이시네요. 썸? 이분. 우리 사케님이 어그로 끌었네. 우리 안젤라님은, 매니저님이니까 다 잘 아니까, 우리 팬분들 줄게요. 안젤라님은 나중에 내가 없으면 드릴게요. 매니저가 사기쳤네요. 15일이라고? 다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 미더덕 이번에 많이 넣어달라 했거든요. 우리 낭자 언니 고맙습니다. 미더덕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양이 꼭 대짜리 같죠? 미더덕! 미더덕 왜 그? 월에 4천 벌었다고 한 적 없는데. 해물 찜입니다. 퀴즈 구글 합치 맙시다. 끝났습니다. 쇼핑몰 안 가리고 아무데나 가요.
몰라, 누가 남친인가요? 둘 다 남친 아닙니다. 실력의 백화점 안 가요. 그 남순이님? 그분이 대세신가 보네. 아주 어그로가 많이 끓이는 거구나. 제가 새우 진짜 잘 먹죠. 그분 방송을 제가 어제 봤거든요? 아침에? 막 난리 나셨던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 아프리카 대세가 누구입니까? 나도 그 방송 좀 보게. 나도 그 방송 좀 보려고요. 나 맨날 심심할 때. 철구님, 역시 철구님. 난 남순님 방송은 본 적 없었거든요? 잘 지나가다가 뭐 맨날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녹방인데도. 항상 옆에 여자가 있고. 근데 그게 뭐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여자가 게스트예요? 여자는 다 게스트?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자 나오니까? 그럼 여자들 막 거기서 막 섹시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아, 머리 무서워. 옷 좀 보여줘요. 계속 하시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그냥 원피스예요, 여러분. 그냥 원피스예요. 먹기만 하는 것보다 보기는 좋다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먹기만 하죠? 아, 미더덕이 좋아. 오징어는 솔직히 싫어. 미더덕의 그 미더덕 하는 식감 아시죠? 미더덕 하는 식감. 왕김치에 딱 싸서. 두툼한 보쌈. 쭈꾸미. 김치 겉절이? 쩌리. 채팅방 정리 좀 할게요. 남친이랑 밥 먹으면 이것보단 적게 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다시 못 먹은 거 배채우나요? 아니면 그냥 다. 집에 와요? 여러분, 나 억지로 먹는 거 아니야. 지금 배고픈데 맛있는데 뭐 억지로 먹어. 나 좀 천천히 먹을, 자꾸 빨리 먹게 돼가지고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 건데. 오늘따라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위사님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
멀티가 안 된다고요? 고깃집 가면 어머니가 고기를 잘 안 드시는데 어머니랑 가면 한 4인분, 3인분 먹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철님. 어머니는 몇 조각 안 먹고 소주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나는 고기만 먹고. 얼굴 잘 부어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세금을 잘못 줘요? 쭈꾸미 머리통. 오늘 먹는 것 중에 솔직히 그 보쌈은 식으니까 그렇게 맛있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두껍게 썰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삶긴 삶는 시간도 정확하게 했고 한데 봐봐요. 너무 말랐어. 아니 근데 이거 얇아도 이럴 것 같은데요? 완전 말랐어요. 이거 여기다 넣어 먹을까? 근데 김치는 진짜 맛있다. 김치는 내가 먹은 김치 중에 제일 맛있어. 내가 너무 두껍게 썰었나봐요, 한 방울. 더 맛있을 수 있었는데. 비계면 맛있어. 로왕프 정글륜은 이미 정준됐지만 수육은 노력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신가요? 나는 보쌈, 놀부보쌈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양에 비해. 수육 맛있다. 안젤라님이 저격이 오진다는 게 뭐야? 쭈꾸미만 엄청 많네 진짜. 새우. 물 분무해서 랩하고 렌즈에? 아 알겠어. 이거 지금 하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햄버거 얘기요? 물어보세요. 아까 한참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순대가 원래 계속 끓이면서 먹으면 이렇게 풀어요? 아, 여기에 받침 있어요. 그래. 너무 뿌렸어. 너무 뚱뚱해져 있어. 좀만 이따가 끓일게요. 왜냐면 지금 가스가 별로 없어. 가스가 많은 줄 알고 안 사왔거든요? 그래서 좀만 다 식으면. 이거는 좀 거지 같은 논리인데,
먹지도 않을 거 왜 다 많이 사왔냐고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럼 밥 계속 해먹잖아요. 쌀 쌀은 왜 그러면 햇반 사다 먹지? 왜 쌀은 왜 1kg 한 포대 막 사오는데요? 남아도 다음날 먹는다고요. 물론 맨날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조금 남길 수도 있죠. 내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또 내가 뭐 햄버거 하나만 먹방하면 여러분들이 봐주시겠어요? 먹을 만큼 먹고 또 먹으면 되니까. 먹을 만큼 먹으려면 한 가지밖에 못 시켜요. 이유가 좀 그지 같긴 하다. 죄송해요. 앵그리 버거 막 엄청나게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 없지도 않고 내 방송에서? 나 방송에서만 밥 먹는 거 아닌데요? 저 하루에 세네 끼 먹어요. 어서오세요, 우리 러브님. 아, 후식 좀 사올걸. 나 오늘 그 신부동 갔다 왔거든요. 근데 쟤 보쌈 심각하다. 요건 그래도 맛있겠다. 오늘 채팅이 좀, 오늘 뭐, 방학했어요? 오늘 유난히 애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 채팅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나한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철빡이들이 있다고요? 철빡이들이 내 방송을 왜 봐요? 아, 근데 나 좀 철빡인데. 나도 그 방송 좀 보거든요. 생각 감사합니다. 코끼리 생각 감사합니다. 3단계까지 있어요. 말아, 씨. 강인 음주운전? 이찬호 논란은 뭐예요? 오이지? 님들 요즘 이슈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TV를 안 봐서 인터넷도 잘 안 해가지고. 단계 4단계까지 있다고 말했어요. 이찬호가 누구지? 그 요리사 아닌가요? 아닌가? 강인은 좀 사고를 많이 치시네요, 강인님은. 누구랑 결혼한 사람이지? 그, 김세롬? 근데 그 둘이 연애한 달? 아, 몇 달 만에 바로 결혼했다면서요. 연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한 거지? 혼전임신도 아닌데? 모집님 하나 감사합니다. 아, 야채만. 강남역이요.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멀어요. 말 뭐라고 하는데? 왜 그랬대요? 정말 여자들한테 대한 원한 때문에? 친한 여자는 무릎에 누가서 올려놓고 술 마셨다고? 와, 내가 그런 남편 만날까봐 무섭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왕게임? 근데 유부남이면 그런가 하면 좀 안 되지. 어떻게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이지. 뭐야? 근데 그 중요한 건 이거지. 그 화가가 대작해줬는데 조영남이 그렇게 파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영남한테 그렇게 팔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준 거야? 아니면 조영남이 혼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몰랐었다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배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잘 되니까. 그 화가 이름으로 냈으면 안 됐을 것도 있는데 조영남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팔린 걸 수도 있죠. 여름이라 머리가 너무 불편해요. 진짜. 이 정도면 많이 길렀잖아요. 그냥. 여기가 색깔이 흘린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데? 아, 그러면 조영남 씨의 그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내 생각에는. 단발병 한번 걸리면 미치죠. 많은 사람들이 그 화가가 그림 그린 거 알고도 산 거면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저 단발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못생겼다. 쪼뱀빵님 누구시죠? 말씀 좀 해보시오. 펭귄 파신 분인데?
우리 소불파님이 600개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엘리샤님한테 감사합니다. 아니, 소불파님. 600개 감사합니다. 지금 못방 중이라. 춤을 제대로 못 추지만. 샤샤샤. 손동작. 제가 항상 춤을 출 때 손을 이용해요. 손 말고 뭐를 이용해서 춰야 잘 추지? 엉덩이도 안 달렸고 미드도 안 달려서 매운 거예요. 아 뜨거워. 요새 몸무게 찐 것 같기도 하고 앵글이 많이 맵지 않습니다. 응? 9999가 뭐야? 숫자 네 줄임 네 자 그럼 저 숫자 네 자리만 불러주실래요? 진짜 999? 네, 9999. 아, 그거구나. 9999. 9999. 좋아요, 9999 구합니다. 에이, 소뱀파님. 소뱀파님 닉네임 보니까 소야파? 소야파가 생각나네요. 소야파? 진, 고양이 바보야? 오토속? 오토속입니까? 왜요? 나 999개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응? 우리 소맨판이 어그로 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할미님 어서오세요. 전에 소뱀파로 썼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닉네임 한글로 바꾸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박사보스랑 정말 가서 먹으면 맛있나봐요. 여기서 시켜서 먹으니까 너무 뻑뻑해서 못 먹겠어 솔직히. 뭐야, 말만인 곳이야? 소뱀파님? 설마 말만일까요? 앵그리버거 많이 안 매워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만 많이 맵지. 나는 그닥 안 매웠어. 옷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요, 파티수에서 샀어요. 저 파티, 쇼핑몰 파티수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뱀파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진 않을게요. 1단계나 4단계나 똑같아요? 그건 말도 안 돼. 아! 1단계랑 4단계랑 똑같은데 그 소스 개수를 달리죠. 4단계 소스 두 개를 더 줘요. 1단계는 뭐 0개, 2단계는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소스 맛이 다른가? 소스 추가만 될 뿐 매워지지 않는데요. 헬렌 양내인지는 모르겠어요. 숙주만 먹는 게 아니라 숙주가 아니 이거 그거밖에 없어요. 요 쭈꾸미는 안 먹을게요. 그니까 이 옷이 뭐 이쁘다고 난리 됐네.
김치 좀 잘라서 먹어야지. 김치가 진짜 옛 완전 레알 맛이. 안녕하세요. 광대로 왜 어그로를 끌어요? 원래 이건데?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이미 옷에 묻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붙임머리였다가 뗀 거예요. 내일은 아마도 랍스터 먹을 것 같은데. 좋아하시죠? 님들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시원하게 하세요. 몸무게 제가 안 재요. 몸무게를 안 재요. 그러하나? 아. 뭐야, 욕할 때 욕 안 하면서. 민디안님, 어서오세요. 네, 90년생이에요. 보쌈은 제가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질기도 하고 때건 고무 같아요. 머리 검정색. 점순이 안녕. 고배는 안 돼요. 버거요? 버거 맛만 본 건데 이따가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요. 그다 맛있지 않아? 아니 그냥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그냥 버거 안에 그 핫소스 뿌린 맛이에요. 솔직히 순댓국이 제일 맛있어. 시오님 감사해요. 남순랑 순댓국은 순댓국집 이름인가봐요. 저 점순이가 그 남순이라는 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짜잔.
아이라인 살짝 그렸어요. 맥도날드에서 좋아하는 버거요? 햄버거 자체를 잘 안 먹어요. 그냥 불고기 버거 좋아해요. 보쌈이 너무 뻑뻑해요. 랩핑해서 우리 아까 태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수분 있게끔 랩핑해서 먹을게요. 순댓국 이거 4인분이에요. 김치찌개 할 때 넣어서 먹거라? 아! 오! 오,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럼 비린내 많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보쌈고기를 넣으면 비린내가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뭐야, 우리 소뱀파님 가신 거예요? 미리 같은 거 없는데? 근데 협찬은. 믿어서 안 버리고 먹었어요. 무슨 안 갔어요! 아니, 그 안 갔는 그게 아니라요. 저보고 숫자로 보셔서. 내 가운데 하트 넣으면 팬닉땜? 아, 이미 그거 팬닉입니다. 애기님 안녕. 듣고 있어요. 오늘 옷이 가지고 많이 뭐라고들 하시네요. 옷 비었는데 이거 올라가서 그렇지. 먹고 굳이 손가락 넣지 마라? 999는 타봐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때는 그 999가 옛날엔 없었거든요? 사태님이 제일 먼저 부담드렸거든요? 난 5995 좋아하거든요? 꾸꾸꾸꾸. 저 아직 1년도 안 된 병아리 BJ입니다. 소맨파님 거짓말 치지 마요. 진짜 저 마음 들었다 놨다 하지 마요. 저 진짜 기대한단 말이에요. 저 진짜 기대한단 말이에요. 저 막 들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아, 네, 생방입니다. 먹을 게 없네. 아니요,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보쌈이 너무 질겨서.
김치를 먹어 보여드려. 보쌈이 그리고 요 순대는 맛있어요. 근데 순대가 다 불어가지고 흐트러졌다고 했나? 유튜브를 보다가 생방으로 처음 봐요. 반갑습니다. 질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딱딱해. 내가 요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비계 부위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가 까마니까 눈썹이 더 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국자에 국물 떨어질 때 그걸 어디로 떨어지나요? 여기 그릇 있어요. 두꺼워서 그런가 봐. 근데 질긴 거는 얇아도 질기지 않을까요? 그런 게 다른가? 뭐가? 아! 머릿고기. 아, 여기 되게 많았구나. 이게 내 꿀맛인데, 이 머릿고기. 노래 안 들어요. 죄송해요. 음악방송 가시면 돼요. 우와! 아, 정말요, 나라님? 윤나라님? 미국 사세요? 어제, 잠시. 이거 오늘 새 건데. 여기만 이따가 빨아야겠다. 근데 이게 여기가 자꾸 벌어져서 좀, 야시시해. 이따가 옷 갈아입고 와야겠네요. 나는 옷에 안 묻어본 벌어져서 엿먹을 가치도 없다 진짜 생각해. 이분은 그냥 수다예요. 수다. 이분은 뭐 먹을 게 없네요. 앵글이 닮았다는데 뭔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 몸무게 안 재는데. 몸무게를 매일 재야 해? 집에 체중계 자체가 없어요. 옷 아까 말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 옷 이상하다고 놀리면서 왜 물어보는 거지, 사람들이? 아, 이거 두 개는. 이거 다 먹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이거는 진짜 김치찌개 넣어야겠다. 이거나 집중해서 먹어야겠다. 진짜 나는 머릿고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게임 안 할게요. 머리 검은색은 아니고 약간 다크 브라운? 혼자 뭘 저렇게 웃기냐? 초딩인가? 아, 감사합니다. 검은 머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검찰 수사관님 20개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아니구나. 소소한이 아니라 소중한 20개.
안 웃겨요. 저런 사람들 눈치 없이 막 웃는 스타일 내가 옛날에 말했었죠. 진짜 안 웃긴데 막 혼자 막 웃는 사람들. 머리 안 잘라요. 기르려고 붙인 건데. 근데 님 혼자 웃겨요? 여기 웃기신 분. 기억 안 나고 점심에 피자. 남순남순 됐고. 아, 다 먹었다 이뻐야겠다. 아, 오늘은 뭔가 일찍 배워보는 느낌. 짠 먹방은 여기까지.